비벼먹을 건데. 나도 비벼먹으려고 했는데. 미안하다. 응. 비벼먹는 케이스야? 복사에 나왔는데 비벼먹지 그래. 비비 먹을 것처럼 해놓고 밥그릇에 담았지. 어. 먹다 더 먹어. 비비 먹을 것처럼 해놓고 밥그릇에 담아준 거야? 아니 지금 이 풀떼기하고 막 이런 게 누가 봐도 비벼 드세요 이런 거잖아. 비벼 된장찌개하고 맛있게 드세요. 지금 식초 들어갔어. 아니 식초 안 넣었어. 그래, 아빠 넣지 마라 그랬어. 그래. 그래서 빈정상해가지고 순간 욱했잖아. 엄마가. 근데 내가 물어본 내가 잘못이지. 내 맘대로 하면 아무 의미 없었을 텐데. 야, 아까 전부터 그래서 문장책 넣을까 이러다. 아빠가. 어 넣지 마 넣지 마. 있는 그대로 해줘야 돼. 진짜 우리 옛날 음식으로. 또 승질낼까. 아, 승질은 안 내고 있잖아. 내가 사카지 참아야 하는 사람. 바가면 우리 그거 짭짤할 수 있어. 먹고 더 먹어. 아 신선하다 이거. 뭐가? 불떼기. 불떼기. 겨울초. 불떼기 맞잖아. 겨울초. 겨울 불떼기네. 불떼기 본연의 맛. 좋아. 이건 식초 안 하는 식초 안 넣는 게 맞는 거 같아. 풀맛 풀맛을 느끼려고 먹는 거. 약간 샐러드 같이 해도 되긴 되는데 비벼 먹거나 해줄 때는 이게 맞는 거. 근데 고기 같은 거 먹을 때는 살짝 새콤달콤해도 되고. 고기하고 먼저 식초 들어가는 게 낫고. 상큼하게. 끝절이니까. 근데 비빌 때는. 된장찌개랑 이렇게 비벼 먹을 때는. 해물 맛나. 해물 다시 뱉어. 새우 같은 맛. 특히 비빔밥 같은데. 소면 삶아서 비벼 먹어도 맛있을까? 어, 비빔국수. 괜찮겠네. 비롯고 작은 양이 아니다. 응? 양 많아. 대박. 되게 맛있는 느낌이다. 응? 그래서 더 좋은데. 연하가 라이를 할 거다. 응. 아 별로? 응. 선이 다음에 해줄게. 아빠만 좋아하지. 아니 나 비빌 때 계란을 왜 넣나 몰라. 뭐 넣는다며.
그래, 이런 게 있어야 백두 김치가 좀 적게더라. 이런 게 없으니까 계속 김치만 먹다 보니까 김치가 태프지. 근데 빨리 그거 되잖아. 그리고 이런 겉절이나 이런 걸 해 먹으면 덜 그런데. 아니 이번 콜라비는 아삭아삭하게 괜찮은데. 연해, 좀 연해. 어떤 거는 왜 심 있는 거는 좀 질긴 거 같지 그렇던데. 들려 몰라요. 어 이번 거는. 이건 요새 나오는 거라서 그런가. 제주도에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. 잘 먹네. 어? 나 잘 먹어. 우리로 안 먹을 줄. 아니 이런 거 안 먹을 줄 알았는데. 우리 생각보다 잘 먹는데. 자주 해야 되겠다. 이제 뭐든지 다 잘 먹는 거. 그래서 그런지. 우리도 꺼내야잖아. 입맛이. 실상이 꺼내가 어딨어. 근데 햄, 베이컨 이런 거 아직 좋아. 아, 그건 그 생각 안 바뀌어. 근데 이런 거 먹는 것만 해도 어디야. 그러니까. 맛없어? 맛있는가? 다른 거에 비해 인기가 없는 거. 비볐잖아. 아, 비볐다. 이제 2차 먹는 거야? 어. 윤도 두 그릇 먹었다. 자기도 두 그릇 같은 한 그릇이죠? 세 그릇 같은 한 그릇. 마시듯이 마시면 안 되지. 왜 이래 향긋하지 뭐가? 겨울초가? 응, 겨울초 그 향이. 응, 되게 괜찮네. 연하니까 더 그런 건데. 만약에 억수로 이렇게 크고 이랬으면 비볐을 때 좀 그랬을 건데. 근데 그것도 맛있어. 약간 큰 것도 괜찮아. 근데 지금 이게 더 좋아. 어린 놈을 잡아먹으면. 그러네. 어린 놈을 잡아먹어야 되네.